히히 카드를 선택. 아 형, 아 잠깐만. 또 아이언클래드 하나. 아이언클래드가 아이언클래드 하는 것인가? 흘려보내기. 닥치기. 화염장벽. 진짜 화형 밸류 미쳤네. 아 잘못 들어. 무감각. 무감각. 아우 힘들다. 강화만 돼 있었어도. 포식. 포식각이 나올까 서순하자. 냠냠. 몸통 박치기, 흘려보내기, 파괴. 박치기 파괴. 무감각 있어서 파괴도 괜찮을 텐데. 근데 보스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구만. 흑우 부적. 미라 손을 준다고. 파괴, 피피, 클로스 라인. 슈퍼손, 미라손, 혈류, 아니 혈안. 혈류도 괜찮긴 했겠다. 버섯 먹자. 공격 포션. 발굴. 발굴 포식.
발굴 포식이라고 내가 말한 지 몇 초나 지났지? 제자 먹었어야 했는데. 무색 포션. 야, 몸통 박치기. 거 3초 전에 얘기한 거 까먹네. 벌써 피 100 찍은 거 보소. 에게 아이언 클렌징. 화형 써도 되나? 아 근데 안 쓸 수가 없네. 화형 어떡하지? 화형을 써 바로. 안 쓰기가 너무 애매하네. 아니 드루가 너무 구려. 영 코스트. 발굴 타락 무감타. 타락 받아줘. 타락 너무 좋고. 12일 노상목 어피 망치. 망치 아이언클레드한테 강호가 필요할까? 화형 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온다. 혈안 전체. 전체도 좋고 혈안도 좋고. 오야 내 게임 끝날 때 최대 체력이 몇이나 돼 있을까. 갓격풍
무감타 좀 빨리 좀 나와라. 미친 고구마 색. 사신? 꼴랑사 회복되는 쓰레기 갓격파 들어가면은 6 회복이긴 하다. 힘이 아마 집으면 그만이긴 한데. 고향 내려갈 생각이라 오늘 밤새 3편 마감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중과로 방송 보면서 깨 있을 수 있을까요? 감탄사. 아! 터질만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슨 말이야? 3편을 마감 쳐야 된다고요? 아, 무관감 없다 씨. 도금이 몸통 빡치기. 잘걸. 왜 강화 때렸지? 왜지? 어째서? 짠 같이. 체력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체력이 많아. 1아클 이상 체력이 있다.
발굴 아까 썼지. 약화 포션 몸통 박치기. 에 몸박은 좋네. 다리라도 집어야 되는 거 아닐까? 참호 들고 다니까. 도자기? 도자기 모형? 짧은 상자. 여기서 상자 먹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도자기도 본전 못 뽑을 거고, 태양계 모형 하나만 사자. 징끈 짱시병 진화 흘레 진화 흘레 진화 흘레 진화 흘레 진흘 진흘 흘레 진화 흘레 진화 진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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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 갓격파 하나 더 할까? 아니야. 웬만하면은 강화된 거 위주로 좀 먹자. 강화도 못하는 덱인데. 아카베코 화영이 사기라기보단 이 시뻘건 놈이 사기죠. 사신도 하고 포식도 하고 고르자. 스냅코 단물 다 빼먹자. 진짜 단물 다 빼먹네. 꼭 기름까지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마지막 한 방울까지. 파워카드가 천천히 나오니까 힘들다. 타락이 떴으니까 기름 쓰고. 무감타? 아, 사신 쓸 거야. 땡이 그래미 극형.
145직업으로서 잔혹성. 잔혹성도 괜찮을 것 같고, 잔혹성 BP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사혈 클로스 라인. 클로스 라인보다 길 가다가 충격파 하나 주워가는 게 낫겠지. 아 근데 보스 딜 좀 모자라긴 하겠다. PP 강화도 못해 지금. 발화 하나로 투사 잡기 좀 빡세긴 하겠네. 휴식하면 43,000.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네. 그래도 피가 워낙에 많아서 괜찮긴 하네. 뭐 피가 115나 있어. 꺽. 키 쉽게 잡네. 사실 나눠도 무적 받다죠. 판도라도 괜찮긴 하겠는데 종이 왜 나오냐 여기서. 방울보다는 판도라가 낫겠지. 파워카드 나오면은 다 미라손인데. 빨리 나왔다 빨리 나왔다. 흘잡더라. 한 트럭만에 뽑았다. 길 어차피 여기로 가면 되지. 아이고 내가 가볍고. 여기도 포식하면 되겠네. 아니 이럴수. 는 포식각이었구나. 아니 이 쓰레기 이벤트. 먹은 거 두 개 토해냈네.
지금 제거하는 거 별로 의미 없겠지? 타락이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 파열 잔혹성인데 필요하겠지. 아예 발이 몸박으로 가, 발이 몸박으로 가겠구나. 필요겠다. 서슴. 아우, 아이 저건 또 미쳤나. 약포 앞에 상점 있는 거 안 보여? 이게 게임이야. 에반데. 아싸, 돌리다. 돌리 타락을 할까 아니면 발굴을 할까? 돌리 타락이 낫지 않을까? 타락 마려운데. 아니면 돌리부관. 아니면 발굴. 돌리부관. 돌리부관 돌리타락. 돌부돌타. 존버하고 다음 상점. 장 되니까 바로 나오는 거다. 없어져. 미친 캐릭터. 걔가 좀 물고 빨고 다 하는구만. 아, 실수했네.
그레민 그레민 보리선 14, 18 포션 먹을까 그냥? 서포션 필요하겠어? 회중시계 뭐가 뭐 발이 있으니까 어차피 몸박으로 갈 거고 먹은 필요 없겠지. 무관 몸박 편해. 잡을 수 있을까? 호식값 보자. 보게돼. 그전에 제가 죽겠네. 아니 과연? 과연? 먹어라 재물.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 또 먹을 수 있겠지. 그저 먹을 생각만. 종이 개구리 발굴 발굴. 중과로를 따라가 보려고 24시간 슬더스를 켜놔도 1600시간이 부족하다. 아니 그걸 왜 켜놔요 그걸. 굳이? 이거 그냥 이뎀 맞고 시계 보는 게 낫겠지. 발굴 무적 도넛 허접해. 아 먹을걸. 아 당신은 도넛을 먹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래서 후회 저주가 생기는 거지.
사실 그 노다시 정말 먹고 싶었어. 향로각, 펜촉각, 회중시계각, 포식각, 수많은 각들을 봐야 한다. 인간 각도보다 완벽. 아니야, 도나스 먹었어. 드나스를 먹었어야 했는데. 잔혹성은 안 쓰는 게 나은가? 발이 타락, 무브무감 이렇게 쓰려면은 쓴다. 큰 카카와 작은 카카들. 잠깐만, 킬가 아니야 이거? 펜촉 뜨면은 킬각인데. 근데 저거 잡는 게 맞나? 쫄 처리하는 게 정식이 아니야. 와우. 작은 카카 먹었어야 했는데. 머릿속에 먹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이까지 향으로 아, 뭐 체력이 180인데 뭐 그니까 향로 때문에 무슨 일이 있겠어. 슬래그 액상기업 기사 외신 기사 하나 넣어놓을까? 그래야 아닌가. 액상기업이란다. 네, 그까 상태 이상 몇 장 들어온다고. 향로 업보가 돌아온다. 펜터라서 괜찮아.
이번 턴에 재물 1댐이기 때문에 18방어도 얻으면은 바리케이드가 없었다. 방패를 먹은 후 창도 먹을 것이다. 이것이 아이언 클래스. 서순. 하나. 둘. 셋. 아싸, 무단타. 무감각까지 다 쓸까? 가져와서 그러려고 포션 가져왔죠. 아니, 왜 이렇게 쉽지? 아이언크래드 왜 이렇게 사기지? 덱이 45장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패네. 사기우물 온갖 사기를 다 썼구만. 캐릭터도 빨간색이요, 거기다가. 유물 많겠.